아이쿠 제군들 안녕, JJ입니다. JJ의 호불호 음식 리뷰. 먹을 때 뭔가 이열치열이다 해서 막 뜨거운 것도 많이 드시고 그러는데, 가끔 이제 시원한 냉면 같은 거, 뭐 비빔국수 이런 것들 생각나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렇게 다양한 호불호 냉라면들을 모아봤습니다. 지금부터 리뷰 시작합니다. 빰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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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 수 있는 속이 다 시원해지는 냉라면 6가지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라면을 종류당 하나씩 끓여서 버리지 않고 다 먹을 겁니다. 근데 제가 사실 먹방을 좀 오래 쉬다 보니까 이게 될지 안 될지 지금 조금 아리까리 알쏭달쏭합니다. 그래서 걱정이 조금 되긴 해요. 이거 다 먹을 수 있을지. 6개를 준비를 했는데 4개까지는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럼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냉라면을 끓이기 전에 준비를 해야 할 녀석이 있습니다. 바로 삼겹살! 지글지글 소리 미쳤다 이거. 아 고기 이거 미쳤는데. 아 여기다 김치 넣고 볶아야 제대로인데 이거. 아 이거 소주 한 잔. 아 이거. 와 이것만 먹어도 맛있겠다. 오늘 냉라면 안 먹어도 되겠다. 와 냄새. 하나만 좀 먹어볼까? 아 여깄다. 삼겹살 그리고 김치 얘네들만 같이 먹어도 지금 끝났는데 이거? 와 훌륭하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첫 번째 냉라면 괄도 내냄띠입니다. 설명서 제대로 잘 보면서 해야 돼요. 600ml 이상의 끓는 물에 면을 3분간 입니다. 100ml, 200ml, 300ml, 400ml, 500ml 600ml 물을 이렇게 펴고 물을 끓이면 돼요. 팍 넣고 다 이 마지막 한 톨까지 버릴 수 없음. 면을 좀 풀고 아 찬물이 나오고 있어. 뽀얀 수증기가 쫙쫙 올라오고 있어. 아주 차갑게 제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얼음은 한 두세 개만 이렇게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쫙 짭니다. 쫙 짜서 아 이거는 맵겠다 싶은 느낌이 없어요. 그냥 비빔면 냄새에다가 참기름 향이 조금 더 솔솔 잘 올라온다 정도? 비빔면의 4배가 맵다는데 사실 비빔면도 살짝은 매콤한 편이거든요. 괄도 내냄띠인 오늘의 첫 번째 호불호 라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맛있다. 야 이거 진짜 맛있다. 팔도 비빔면 자체가 차갑게 먹고 싶으니까 얼음 같은 거를 곁들여 먹으면 얼음이 녹으면서 수프가 조금 묽어지면서 매콤한 느낌이 좀 많이 사라지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근데 얘는 싱겁거나 이런 느낌이 안 들게끔 매콤하게 관이 잘 돼있다. 당연히 후입니다. 굉장히 맛있고 이거는 삼겹살이랑 같이 먹어도 끝났죠. 얘는 안 봐도 어울리지. 비빔면도 맛있는데 근데 거기다 더 매콤해. 얼마나 맛있겠어요. 삼겹살이 뜨거우니까 부는 겁니다. 제대로 된 한 끼 식사 너무 맛있다. 삼겹살로 딱 이렇게 설거지 딱 해가지고 아, 시작이 좋습니다. 내냄띤 이렇게 땀이 지금 흐르고 있는 걸 보면은 맵긴 매워요. 하지만 와 미쳤다 이거는 미쳤다 그 정도는 아니다. 불닭볶음면보다 조금 덜 매워요. 근데 차갑기 때문에 더 덜 맵게 느껴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라면은 고추냉이 진짜 쫄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고추냉이를 굉장히 못 먹어요. 고추냉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잘 드실 수도 있지만 제가 먹으면 불호가 될 수도 있겠다 라는 예상 해봅니다. 차갑게 식히고 올게요. 자 얼음 3개. 자 손 닦았습니다. 면 닦으면서 같이 닦았어요. 진짜 쫄면이랑 똑같이 넣겠습니다. 요 녀석이 그겁니다. 요 녀석이 그거. 예 고추냉이 이렇게 쭉 짜놓고 야, 그냥 고추냉이인데 이거 여기 젓가락에 지금 이만큼 묻었는데 조금만 먹어볼게요. 코가 쏠 정도는 아니에요. 레벨을 좀 다운시켰는 것 같은데 매운 거를. 죄송합니다. 와사비 사용 죄송합니다. 고추냉이. 예 와사비 말고 고추냉이. 고추냉이야 고추냉이. 자 고추냉이가 듬뿍 들어간 진짜 쫄면.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 야 맛있다.
맛있다. 굉장히 걱정했거든요. 먹자마자 읍 하게 되지 않을지. 하지만 고추냉이의 향 정도만 도는 그런 은은한 느낌이고 맛을 막 크게 해치지는 않아요. 진짜로 매운지 안 매운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걸 다 먹어. 그렇게 크게 안 와요. 고기랑 한번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추냉이 묽은 거 있잖아요, 슈퍼에서 파는 거. 그거를 그냥 뿌려갖고 한 스푼 녹아갖고 먹는 느낌. 고추냉이를 못 드시는 분들도 싫어할 정도는 아니고 다 드실 수 있는, 남들도 다 드실 수 있는 맛인 것 같아요. 잘 먹었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라면입니다. 미역 듬뿍 초장 비빔면. 식욕 억제 음식 같은 느낌입니다. 초록색 수화 건더기 스푼인데 꼭 면과 함께 놓고 끓여달라는 안내가 있습니다. 미역국 끓일 때 그 냄새가 솔솔 올라와. 와, 벌써 비려 지금. 아, 이거 뭐냐 이거. 아, 색깔이 너무 지금 헐크야 지금. 자, 얼음 딱딱 띄워놓고 미역이 진짜로 오질나게 많이 들어있어요. 예, 요거는 불호입니다. 이게 미역이 너무 잘게 썰린 게 들으니까 막 이게 이리 끼고 저리 끼고 그러면서 맛은 또 초장이 되게 강해요. 그래도 고기랑 함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랄까, 물 위에다가 나뭇잎 띄워놓은 느낌. 면을 호로록 호로록 하고 싶은데 미역이 자꾸 야 그만 천천히 먹어 인마 이러면서 방해하는 느낌. 아, 어우 시큼해. 자, 그럼 오늘의 네 번째 라면 바로 물을 올릴게요. 네 번째 라면입니다. 짜란! 냉라면! 자, 이거는 끓이는 방법이 다른 것 같아요. 찬물에다가 냉육수 소스를 넣고 잘 풀어준... 아, 이거 계량해야겠네, 이거 진짜로. 물 200ml에 냉라면 육수를 잘 섞어주면 완성! 이렇게 차가운 거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생기는 그거 차가운 거예요. 자, 200ml보다 살짝 덜 넣을게요, 덜. 왜냐면은 여기다가 얼음 띄울 거거든요. 두 개 정도만 이렇게 해서 띄우고. 간장의 빛깔이랑 비빔면의 빛깔이 섞였는데? 섞어서 육수를 먼저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면을 턱 레시피대로 지대로 만들었고 얼음까지 이렇게 동동 띄워놨습니다. 그냥 얼음물에다가 담가놔서 그래서 면이 이렇게 딱 굳어있는 꼬들꼬들한 면 상태. 라면 스프 맛은 나는데 간장 맛도 나요. 그러면서 비빔면 맛도 나요. 그러면서 식초의 향이 올라서 시큼시큼. 뭐야 이거는. 딱 그 맛이에요. 고기로 한번 심폐소생을 시도를 해봅니다. 자, 김치랑 한번 먹어볼게요. 여러분, 고깃집에 갔습니다. 친구랑 같이 만나서 직장 상사 욕하고 회사의 팀장이 거지 같아갖고 팀장 욕을 했어요. 서비스로 라면이 나왔는데 고기 겁먹고 술 먹고 하다 보니까 라면을 까먹었어. 그 자리에 놓고선 먹지도 않았어. 입도 안 댔어요. 그러다가 한 2시간 정도 지나서 이제 배불렀을 때쯤 딱 보니까 라면이 다 식어있어. 땡땡 불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남은 고기 몇 점이랑 같이 먹으면 이만. 딱 이만. 예. 근본은 없다 진짜 이거 맛이. 국물은 끝까지 안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 다섯 번째 라면! 탱글 메밀면입니다. 탱글 메밀면이라고 써있죠? 와, 면이 진짜 그 여러분 그 메밀면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찬물에다가 넣으래요 얘네는. 둘 다. 오케이, 요 정도. 180 조금 안 됩니다 여러분. 건더기. 김가루구나, 김가루. 액상스프를 같이 넣고 다 먹을 수 있을지 6개를 준비를 했는데 진짜로 이거 퀄리티가 나쁘지 않아요. 진짜 요거를 딱 놓고 맛있어. 와, 이거는 사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면도 식감이 탱글탱글하고 되게 쫄깃쫄깃해요. 웬만한 음식점에서 파는 거 못지않다. 집에서 만들어 먹는 퀄리티 치고는 괜찮아요. 사실 이거 못하는 집 가면 맛없을 때가 있거든요 가끔. 그런 집보다는 낫다. 퀄리티를 잘 풀어내놨다.
고기랑은 솔직히 안 어울린다. 살짝 싱겁긴 한데 이거. 자, 고추 냉이 분 분말 살짝만 더 넣어서. 탱글 메밀면 호. 아이고. 자, 오늘의 마지막 라면입니다. 도토리 쫄쫄면. 귀여운 도토리 모양 어묵이 특징입니다. 라면에 들어있는 요만한 어묵을 특징이라고 지금 내세웠어요. 정말 대단합니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토리 묵 색깔이에요. 이것도 집어넣고. 아, 도토리 있다. 밤토리 있네. 이 도토리 모양 어묵 플레이크가 들어있는 게 가장 큰 특징이래요. 끓이는 방법이 그냥 일반 비빔면이랑 똑같아요. 오케이. 와, 면이 탱글탱글해요. 씻는데 이거 벌써부터 이거는 거의 쫄면이야. 그냥 빡 넣고. 소스 맛은 비빔면이랑 똑같은데 거의. 아, 짜. 비빔면보다 짜요. 얼음 넣고. 자, 도토리 쫄쫄면. 귀여운 도토리 모양의 어묵이 인상적인 것을 메인으로 내세우고 있는 도토리 쫄쫄면. 라면인데 어묵을 내세우는 바로 그 제품. 과연 맛은 어떨지. 고기랑 같이 한번 먹어볼게요. 호! 맛있다! 네. 도토리 그 묵 먹을 때 그 나는 도토리 향이 있죠? 그 향이 추가된 면에다가 살짝 비빔면보단 짭짤한 느낌이에요. 뭔가 간이 좀 덜 돼 있는 반찬들, 예를 들면은 고기, 이거 소스 찍어 먹는 거잖아요. 그런 거랑 같이 먹으면 더 잘 어울릴 것 같고. 거부감 없이. 지금 도토리 모양 어묵이 어떤 맛인지 지금. 아, 그거를 입으로 안 되네. 오늘 먹은 것 중에 순위 해주세요. 오늘의 1등 발도 내는 띤, 2위 탱글 메밀면, 세 번째가 고추냉이 진짜 쫄면, 네 번째 도토리 쫄쫄면. 그 다음부터는 뭐 그냥 뭐 그냥 뭐 할게요. 네, 요거 다음 거 요거. 네, 요거 냉라면 근본 없음.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욱더 재밌고 맛있는 음식들과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군들 안녕히 계시게. We'll be right back.